그 저쪽 앞에 바오이 포인트 앞에 줄라그 놓을까 합니다. 일단 바닥이 모래사장이기 때문에 줄라그를 놔도 걸릴 염려가 없어서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. 저쪽에 공간 앞에 한 분이 도다리 낚시를 하네요. 줄락을 놓고 말리포 물딱섬, 천리포 낭새섬을 투어할까 합니다. 섬을 한 바퀴 돌아서 와도 괜찮을 것 같네요. 줄락에 대략 미끼를 10개 정도 꽂아놓은 것 같은데 운이 좋으면 도다리를 잡을 것이고 운이 없으면 한 마리도 못 잡을 거고 그렇습니다. 일단은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행히 잡히면 앞으로 패들보드 줄락을 패들보드를 타면서 꾸준히 해볼 수 있겠네요. 바위에서 갈매기 바위에서 대략 50m 정도 떨어져서 놓을까 합니다. 저 앞쪽에 갈매기들이 좀 있는데
짐을 놓고 갔다 오겠습니다. 오늘은 조금 때라서 물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겠네요. 사리 때는 물이 너무 많이 빠져서 일단 낚시가 바닥에 닿습니다. 낚시가 바닥에 닿으니까 요 정도 조금 더 풀어주고 풀어지지 않게 한 다음에 목표에다가 꺼줍니다. 앞으로 한 시간 정도 후에 와서 한번 얻어보겠습니다. 운이 좋으면 도다리를 잡고 운이 나쁘면